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5강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하고 해서는 증상관리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현병 증상관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증상관리 1에서 환각과 망상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유튜브에 보면은 환청, 망상 이런 데 대한 제 강의가 몇 편 올려져 있거든요. 그 강의들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추려서 좀 더 요약적으로 오늘 말씀드린다 고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보여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조현병 정신질환관리 핵심에서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서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요 보면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보한 인생 목표. 요 전체 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요 오늘 증상 관리 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조현병의 주요 증상, 두 번째 환각과 망상에 대한 DSM-5 설명, 세 번째 목소리 듣기 운동, 네 번째 환각과 망상의 심리적 원인, 다섯 번째 가족의 대처 방법, 여섯 번째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 일곱 번째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여덟 번째 마무리 요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조현병의 주요 증상입니다. 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의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뭐 불안장애다, 강박증이다,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그러면 각각 조현병이라고 할 때는 요런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조울증이라고 할 때는 요런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강박증이라고 할 때는 요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요 핵심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그래요. 요거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지고 이 진단에 따라서 약물이 처방이 되고 요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수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 이외의 증상들이 있는데 예로서 불면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불안감, 외로움. 그래서 우리가 진단,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단적인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도 오히려 부수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밤에 잠을 못 잔다. 계속 어떤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분노, 화가 나서 애가 계속 집에서 폭력적으로 나오고 부모한테 화를 내고 이게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것도 보면 계속 24시간 계속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불안이 문제다. 그냥 완전히 무력감 느껴서 완전히 그냥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부수 증상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부수 증상들이 어떤 거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수면장애,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이거 흔히 부수 증상으로. 그 다음에 분노, 공격적인 행동, 이런 것도 부수 증상으로. 그 다음에 불안. 불안은 이건 뭐 약방의 감초예요.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에 불안 다 따라와요.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감. 이것도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에 다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수 증상이 이제 흔히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로는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도 별거 아닌데, 특히나 이건 어떤 때 그러냐면, 이제 발병 초기에는 흔히 보면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이런 게 증상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몇 년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서 보면, 뒤에 되면 증상은 크지 않은데, 이제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증상이 아닌 문제들, 대표적인 예로 가족 갈등. 애하고 아버지 사이가 안 좋다.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엄마를 부르락부르락 한다. 뭐 이런 가족 갈등. 그 다음 학교에서의 왕따 피해. 내지는 친구들을 못 사귄다.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고립.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치료를 쭉 받다 보면 처음에는 병 자체로 시작되지만 흔히 사회적 붕괴가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든지 직장인들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런 이제 사회적 붕괴가 생기고 사회적 붕괴가 생기면 흔히 심리적 붕괴가 따라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흔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는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 상당히 기분 나쁜 경험들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들 힘들어하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인관계.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직업. 직업이 없어서. 내지는 꼭히 직업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대인관계와 직업. 이 두 가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증상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고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는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주요 증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 해서 우리가 DSM-5라고 하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편람이죠. 진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진단에 대해서 여기 안 써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ICD-10이라고 해서 그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진단 기준이 있어요. ICD-10이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사용해서 법적인 진단은 그걸로 내려요. ICD-10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모든 의료적 질병은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의 질환 분류 지침에 따라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CD-10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끊든지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ICD-10에 의해서 끊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진단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할 때는 ICD-10은 그냥 진단서 끊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고 실제로 치료할 때는 DSM-5를 가지고서 진단을 내려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ICD-10은 모든 종류의 신체 질병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까지를 다 포괄하는 진단체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체계가 상당히 좀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치료 할 때에 정신과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종류의 질환을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때는 이 모든 종류의 질환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등 어디든지 간에 그 기준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과도 이제 전체적인 의학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ICD-10을 가지고서 법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하는 것이죠. DSM-5는 실제 치료할 때 이제 사용하는 진단인데, 진단 기준인데, 요 진단 기준은 뭐 원래 정의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과적인 진단은, 정신과적인 진단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우리 질병에 대한 어떤 진단,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진단을 내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원인론적인 진단 분류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론적인 진단 분류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론적인 진단 분류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뭔지를 밝혀서 원인에 의해서 진단명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콜레라다, 말레리아다, 장티푸스다 한 것은 콜레라균에 의한 건 콜레라, 말라리아균에 의한 건 말라리아, 장티푸스균에 의한 건 장티푸스. 그래서 겉보기에는 다 고열이 나고 다들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겉보기에는 비슷한 증상으로 보이는데 실제 안에 원인이 뭐냐 봤더니 원인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 진단을 내린다. 이게 원인론적 진단 분류에 의한 진단이에요. 그 다음 기술론적인 진단 분류에 의한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가지고서
진단을 내린다. 그 소리예요. 방금의 예에서처럼 겉으로 보기에 열이 막 40도가 넘게 오르고 열이 많이 나고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등등 이런 문제를 보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열병이라든지 이렇게 병명을 붙인다. 이게 기술론적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원인은 모르겠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열이 많이 나면 무슨 병, 그 다음에 몸이 냉하면 무슨 병,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붙이자. 이게 기술론적 진단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영역은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의 원인이 뭐다, 우울증의 원인이 뭐다, 또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론적 진단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주로 사고장애면 우리가 그거를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주로 기분이 우울한 거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어차피 정신과적인 진단 분류 체계가 현재로 기술론적 진단 분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잘 기술해 주는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분류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고 기존에 보면 그거에 입각해서 약물 처방을 하고 이게 현재 정신과에서 우리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속이 겉모습만 보고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고 겉과 속은 사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니 아 그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환각, 환청, 환시, 환우, 환미, 환촉 이렇게 있는데 아 저게 그냥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소리구나. 예를 들자면 망상,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깊은 뜻이 있구나. 이렇게 그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지식만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그들의 사실은 속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단은 그 DSM-5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DSM-5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게 대분류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다, 대구광역시다, 경상북도다, 뭐 전라남도다 이런 것들이 대분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분류 밑에는 중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도 밑에는 행정구역으로 볼 때에 광역시도 밑에는 시, 군, 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8개 구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시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분류고 그 다음 중분류 밑에는 또 소분류가 있어요. 소분류는 이제 우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무슨 동 여기 같은 이런 게 이제 소분류인데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라고 하는 대분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대분류 속에 또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있겠죠. 정신병도 종류가 하나만 아니고 예를 들어 단기 정신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요 안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조현병입니다 하는 거죠.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진단은 그러니까 중분류에 해당되는 거죠. 이 대분류 속에 들어있는 중분류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죠. 우리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치료할 때에 진단 내릴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중분류 단위예요. 그러니까 대분류 단위가 아니라 대분류 밑에 있는 중분류 단위로 이제 우리가 흔히 진단을 잡아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대분류 이름만 쭉 읽어볼게요. 먼저 신경발달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발달장애라고 하는 이게 원래 이전에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 발생하는 장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기 청소년기 장애라고 줄여서 그렇게 말하던 거를 제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신경발달장애 명칭을 이렇게 바꾼 의도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동 청소년기 장애의 원인을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신경계통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 그렇게 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기 장애를 지금은 이제 신경발달장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현병이 속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근데 이게 지난번 이전에 DSM-4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DSM-4에서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현병 스펙트럼이라 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조현형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장애, 요거를 의학에서는 또 인격 장애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학문 분야마다 좀 다르게 번역해요. 교육학에서는 퍼스널리티를 인성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 검사, 인성 발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퍼스널리티예요. 심리학에서는 퍼스널리티를 성격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의학에서는 퍼스널리티를 인격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의학에서는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현형 인격장애다, 또는 조현형 성격장애다,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중에 좀 괴짜들이 있거든요. 옷 같은 거 입고 다니거나 뭐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좀 엉뚱하고 괴짜스럽고,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괴짜 박사들 모습 같은 거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예술인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그런 취향과 그런 버릇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고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매우 특이한 어떤 습관을 지니고 있다, 생활 패턴을 지니고 있다, 대인관계 양상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병이라고, 정신병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특이하긴 특이한데 억수로 특이하다, 뭐 요런 그 성격 특성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키조티팔, 그러니까 스키조 형태의, 이런 소리에 스키조티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조현형이라고,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 우리가 이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디소더, 장애는 아니에요. 성격은 예를 들어서 조현형 성격이다 하더라도 장애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장애라고 할 때는 항상 장애라는 말이 붙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각하게 초래된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하든 주변 사람이 불편하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격도 특이하고 괴팍한 게 좀 지나치면 우리가 장애라고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현형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특이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면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게 과거에는 이런 조현형 성격 장애가 있고 조현병이 있는데 이게 서로 관계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조현병은 조현병대로 분류하고 조현형 성격장애는 과거에 성격장애 항목에다 넣어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한 차원으로 이제 같이 엎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현형 성격장애는 좀 가벼운 정도, 조현병은 조금 더 심한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연속선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단계부터 중간 단계, 심한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단계로 있는 게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 조현형 성격 장애. 요건 좀 조현이라고 하는 조현 스펙트럼에, 조현병 스펙트럼에 가벼운 단계에 있는 거고, 또 단기 정신병, 요런 것도 조현병 스펙트럼에 가벼운 거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조금 심한 쪽에 있는 게 조현병이고, 요렇게 한 차원상에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스펙트럼, 이 연속선상의 개념, 가볍고 중간이고 심하고 연속선상으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조현병은 조현병대로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고, 또 가벼운 쪽, 이쪽은 또 이쪽대로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고, 이들과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걸 연속선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또 뭐냐면,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면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조현병이던 사람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나 하면 조현형 성격 장애 쪽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그냥 조현형 성격으로 우리가 장애라고 붙일 필요 없이 이런 차원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진단 명칭이 그렇군요. 뒤에 요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요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성 및 관련 장애가 있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해리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그리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성욕장애, 기타 정신질환, 약물치료로 유발된 운동장애 및 약물치료의 기타 부작용, 임상적 주의에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의 상태, 이렇게 이제 22개 대분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조현병으로 국한해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뭐냐? 세 그룹, 다섯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환각, 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그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렇게 종류별로 보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걸쳐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 치료를 안 받고 내버려 두면 6개월 이상 간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료 받았더니 병이 애가 갔다가 막 이상한 소리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한 달 지나니까 말짱해졌다. 말짱해졌더라도 치료받고 말짱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조현병이라는 진단이 붙냐? 조현병은 발병하고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안 붙여요. 자, 오늘 병원에 데려갔는데 보니까 이미 한 1년 전부터 병이 났다. 그러면 오늘 병원에 데려가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왕왕 보면 비교적 잘 지내던 애가 갑자기 최근 한 한두 주 사이에 이상한 말을 하고 해서 놀래서 병원에 데려갔다. 이러면은 조현병 증상이 명백히 다 보여도 처음엔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 진단을 내려요. 그게 조현 양상 장애예요.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폼 디소더라고 해서, 조현 양상 장애는 뭐냐면 이 장애는 그냥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쓰는 진단이에요. 조현양상장애라는 이 진단은 계속해서 1년 뒤, 2년 뒤에도 이 진단이 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현양상장애라고 해요. 조현병인, 조현병 형태를 보인다. 스키조프레니폼, 조현병과 같은 그런 폼, 조현병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장애다. 스키조프레니폼 디소더. 라고 진단을 내려놨다가, 그래서 우리말로 조현 양상 장애다. 조현병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장애에서 조현 양상 장애라고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진단을 붙여놨다가, 그 다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얘를 계속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진단명이 조현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근데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니까 애가 뭐 말짱하게 나왔다. 뭐 한두 달 만에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 6개월 될 때까지 관찰했더니 말짱하니 싹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조현양상장애라고 진단을 붙여뒀던 것을 단기정신병이라고 진단명을 바꾸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신병이 왔다. 단기정신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까지가 발병 시점에서부터 6개월 경과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잠정적인 진단을 내려놓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치료기간이 전체적으로 봐서 6개월이 넘어섰다. 자, 정신병 증상을 보였는데, 치료기간이 6개월을 넘어섰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의사가 약 먹으라 한다. 그러면 단기 정신병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조현병이다. 아니면 조현병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조현병 진단과 조울증 진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현
정동장애라고 붙이는 조현병하고 조울증 겹쳐 있으면 조현병과 조울증이 함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조현 정동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가거나 조현병이거나 조현정동장애거나 아니면 조울증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6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임시로 붙여놨던 조현양상장애라는 진단명은 떨어지고 뭐든지 정확한 진단명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인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그건 의사가 조현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정신병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정신병일 것 같으면 6개월 되면 의사가 이제 더 단기정신병이라고 판단하는 의사들이 애초에 약물 처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의사가 이제 약 안 먹어도 됩니다 하고 약 떼요. 단기정신병은.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의사가 계속 약 먹읍시다. 약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의사가 단기정신병으로 보지 않고 조현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다섯 가지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증상은 다시 크게 볼 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환각과 망상, 그리고 와해된 사고, 언어와 와해된 행동에서 이건 와해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 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환각과 망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번에 이 와해 증상 이야기할 거고 음성 증상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약을 쓰면 약이 제일 잘 듣는 쪽이 제가 볼 때 옆에서 지켜볼 때는 약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거지만 제가 옆에서 환자들을 지켜볼 때는 제일 잘 듣는 쪽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쪽이 약이 제일 잘 들어요. 이쪽은 정말 잘 들어요.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정신병이다 하면 과거에 우리가 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자랄 때 동네에 다 정신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뭐 길에 한 군데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하루 종일 길에 막 이상한 옷차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엉뚱한 말들 막 하고 막 옷차림새도 이상하고 뭐 이런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산으로 둘러 막 쏘다니고 옷이 엉망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 와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흔히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집에서 잠시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잘못하면 실종되고 이래요. 어디 갔는지 막 해서 그래. 나중에 돼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정신 돌아오면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받든지 종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와해 증상 보일 때. 이 와해 증상을 보인다는 건 그러니까 겉보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미쳤다, 돌았다 라고 할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흔히 정신병자 하면은 막 뭐 귀에 꽃 꽂는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영화 보면 막 꽃 꽂는 귀에 꼭 꽂고 옷 막 이상하게 입고 막 사람들한테 말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아는 척하고 말도 붙이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막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게 와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길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봤던 그 모습이 와해 증상이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흔히 미쳤다 돌았다 라고 해서 그려지는 뭐 그 모습이 웰컴 투 동막골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종종 뭐 이런저런 거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게 와해 증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해 증상은 뭐냐면 사고의 논리가 깨진 거예요. 생각의 논리가 깨져서 생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생각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와해 증상은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미쳤다. 정신줄 났다. 제정신 아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 와해 증상은 약을 쓰면 약이 잘 들어요. 한 2, 3주만 되면 애가 제정신이 없던 애가 약 쓰면 2, 3주만 지나면 제정신이 딱 돌아와요. 거의 대화가 안 되던 애가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와해 증상 있으면 반드시 약 쓰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흔히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보면 병원에 안 데려가고
무당한테 내려간다거나 굿하면 된다, 안수기도 하면 된다 해서 귀신 들렸다. 흔히 귀신 들린 모습으로 보여요. 흔히 귀신 들렸다 하고 막 오만대를 끌고 다니죠. 그때 그래서 예, 하여튼 이 와해 증상 쪽이 약이 제일 잘 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그 다음 약이 잘 듣는 게 환각 쪽이 약이 잘 들어요. 환각 쪽에 약 쓰면 그래도 절반 이상 한 7-8명 10명 중에 7-8명 정도는 약 쓰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약을 써도 완전히 안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환각이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약을 써도 환청환시 이런 게 안 떨어지고 망상이 그다음 이제 망상이 그러니까 제일 잘 듣는 게 약이 제일 잘 듣는 게 와해 증상 그다음 환각 그러고는 망상이요. 망상은 약 쓰면 한 넉 달 한 네 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약효가 나타나요. 차차 망상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래도 망상은 약으로만 뿌리가 안 뽑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야 망상은 계속 평생을 응근하게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말만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이런 경우도 그랬다가 증상이 또 스트레스 받거나 또 안 좋아지면 이제 망상이 다시 튀어올라오고 이렇게 밑에 내내 깔려서 쭉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이 듣기는 듣지만 약으로 완전히 뿌리가 잘 안 뽑힙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음성 증상은 지금 약이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음성 증상은 요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죠. 감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정 표현이 없고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의욕이 없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가족분들이나 애가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런 요것도 병의 증상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애 의욕 북돋아 주는 약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정 못 느끼는 사람을 약 먹여서 감정을 느끼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음성 증상에 도움이 되는 약이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음성 증상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들 고생하는 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직장 직업 생활이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라고 했는데 대인관계 잘하게 해주는 약이 없어요. 그 약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직업생활 잘하게 해주는 약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음성증상에 약 없습니다. 대인관계 잘하게 해주는 약 없습니다. 직업생활 잘하게 해주는 약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죠. 그 약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다른 방법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 첫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맹 이거죠.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치료와 네 가지 요소를 병행해야 됩니다. 약물치료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또 약은 안 쓰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물 이외에도 뭐가 필요하냐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할 것인가 약물치료의 이 네 가지 요소 어떻게 잘할 거냐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뇌의 혼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밖에 우리가 이때까지 스트레스 강의 쭉 했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와 이 뇌의 혼란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부 자극. 내부 자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기억들. 옛날 기억들 중에 아주 기분 나쁘고 자꾸 생각은 반복적으로 나는데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억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들이죠.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욕구 좌절 경험들. 좌절된 욕구들. 이게 속에서 자꾸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부정적인 기억, 욕구 좌절 경험.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 지난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를 가지고 자꾸 골백번도 넘게 이야기하느냐. 부모를 원망을 하고 할 때 별거 아닌 뭘 안 사줬다. 자기가 그때 뭘 할라 할 때 못하게 했다. 뭘 강제로 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 자기를 때렸다. 뭐 자기한테 뭐 나가 죽으라는 표현을 했다 등등 가지고 골백번도 더 원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백번도 더 원망을 할 때는 애한테 그게 못이 돼서 박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없는 이야기를 골백번도 하진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골백번을 더 한다. 이게 생생하게 자기한테는 그게 상처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못이 박혀 있구나 하고 애가 그 말을 할 때 아 내가 저 못을 뽑아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가시 박힌 것처럼 박혀서 건드릴 때마다 아프니까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없어 건성으로 사과하고 그래 그래 그때 내 미안했다 막 그냥 이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면 너는 같은 말을 갖다가 골백번도 늦게 하느냐 이제 지겹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뭐 그 내가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지 또 사과를 하라는 소리냐? 아니요. 사과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이 안 뽑힌 거예요. 제대로 진심으로 사과하면 못이 뽑혀요. 그 부모들이 보통 사과할 때 정말로 그 애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애의 심정이 돼서 그 심정을 느끼고 부모들이 그 심정을 느끼고 부모들이 사과를 하면 그 심정을 느끼면 부모들이 다 눈물이 펑펑 나게 돼 있어요. 난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애한테 그렇게 상처가 됐나 하고 우리 흔히 뭐 그냥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애한테는 상처가 돼서 10년 세월 이상을 그걸 되뇌고 있는데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면 부모가 그거를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그 심정이 돼서 그 말을 들어볼라 해야 되고 그 심정이 돼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부모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펑펑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러고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말은 두 번 다시 안 해요. 못이 뽑혔다는 소리예요. 못이 뽑히면 그 말은 두 번 다시 안 해요. 안 뽑히면 계속해요. 그래서 애들마다 이런 자기 마음속에 박힌 못들이 있어요. 못이 수없이 박혀 있어요. 10개, 20개, 몇백 개씩 박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부정적인 기억 또는 욕구 좌절 경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안에서 올라와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인데, 자 오늘의 제 강의는 환각과 망상 이제 주제가 환각과 망상인데 환각과 망상이 약물로 안 잡힐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환각과 망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환각과 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약 써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약 안 쓰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은 써야 돼요. 환청 있다, 환시 있다, 또는 망상 있다. 약을 쓰면 기본적으로 제 표현인데 절반은 덥니다. 최소한 그 정도를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요. 그 환청의 빈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환청, 환시 이런 거예요. 망상이 돌아가는 생각 전체적인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당장 애가 좀 편안하죠. 자기가 계속 이게 돌아가니까 이 회로가 돌아가니까 애가 본인이 힘든 거거든요. 일차 주변 사람을 괴롭히기에 앞서서 본인 자신이 그 괴로움 속에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 그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월하죠. 그냥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자들마다 다른데 약을 먹으면 환청이 탁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10년 세월을 계속 환청이 안 떨어져서 고생하던 친구들이 약을 바꾸고 나서 환청이 탁 떨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몇 명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이 계속 안 떨어진다. 환시가 환청, 환시, 망상 이런 게 계속 안 떨어진다 하면 한편으로는 약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편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자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면 돼요.
우리가 환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약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 했잖아요. 이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렇죠.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지한테 설사 맞는 약을 먹어도 옆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면 약발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환청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약 먹이면서도 계속 스트레스 주니까 약이 약발이 안 먹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자 스트레스 자극도 많이 낮춰주고 가족들이 우리 할 거 다 지금 하고 열심히 이만하면 주변 잘해주는데도 그리고 약도 먹고 할 거 다 하는데도 이게 지금 병이 안 떨어진다. 환청이 안 떨어진다. 망상이 안 떨어진다. 그때는 이 약이 잘 안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2년, 3년 길게다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 변화 없다. 그때는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청 계속 안 떨어진다. 약 바꾸는 걸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망상 계속 안 떨어진다. 약 바꾸는 걸 한 번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병원을 바꾸든 약을 바꾸든 우리가 사람들이 병원 바꾸는 거를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병원 정할 때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옷 한 벌 고르는 것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골라요. 옷 가게마다 들려서 비교해보고 옷 한 벌 고르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고르면서 평생 진료받는 의사 선택하는 거는 왜 그렇게 쉽게 선택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덜컥 가서 그냥 진료받았다고 한번 받던 의사한테 계속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계속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 의사도 쇼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하면 일단 애를 끌고 다니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먼저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실 수 있잖아요. 다녀가서 물어도 보고 진료도 해보고 뭐 등등 해보니까 아 괜찮겠다 싶으면 애도 한번 데려가서 보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항상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애가 좋아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예요. 애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주치의하고 서로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서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으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해주면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고 의사와 관계가 좋은 애가 좋아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여기에 더 좋기는 애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그 의사가 신뢰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의사와 애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이 삼박자가 이 셋이 마음을 잘 맞추면 해나가기가 가장 수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데 흔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면은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좋아하는 의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은 의사한테 자꾸만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애가 좋아하는 의사 애가 그 의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애가 그 의사 선생님을 좋아해서 계속 다니고 싶어 하면 굳이 병원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에 대한 것도 다 바꾸고 싶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바꾸면 되고 다 하는데 가장 저런 경우는 애가 그 의사 선생님 싫어한다. 애가 그 의사 선생님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부득불 그거 보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애가 그 의사 선생님 신뢰하지 않으면 병원 바꾸는 걸 과감하게 병원을 바꾸시고 의사도 바꾸시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약도 새로 한번 이게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새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른 생활의 여러 장면들을 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약물치료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고 플러스 네 가지 요소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변화가 없다 할 때는 뭔가가 지금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강의는 환각과 망상이 약물로 안 잡힐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환각과 망상에 대한 DSM-5 설명인데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한 15분 쉬겠습니다.